조용히 빨라. 앞으로 저희 빼고 그렇게 도망가시면 안 돼요. 미안해요. 조심할게요. 오늘 수고 많았어. 그럼 쉬십시오. 하여튼 너무 다정의 스타일이시라니까. 내 말이. 총리님, 그거 아세요? 웃는 모습 되게 잘 어울리세요.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좀 웃으세요. 웃으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. 왜 그렇게 보세요? 거기 누가 봤다고 그래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잠이나 자. 아, 저를 왜? 전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꼭 저러신다니까. 강 과장님! 잠깐 시간 있어요? 근데 저 정말 이런 거 받아도 돼요? 그럼요.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. 우와! 나 이런 만년필 진짜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? 작가가 꿈이라면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걸 어떻게?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준비할 때 그랬잖아요. 어릴 때 꿈이 제인 오스틴 같은 작가가 되는 거라고. 에이, 그거야 어렸을 때 얘기죠. 저 그 꿈 버린 지 오래예요. 그리고 작가는 아무나 하나요? 그래, 이걸로 일진화 써야겠다. 아, 총리님이 육아일지 쓰라고 시켰거든요. 다정씨, 총리님하고 지내는 거 힘들지 않아요? 힘들죠, 알면서. 내가 오늘만 해도 총리님을 쫓아갔는데 뭐 거기까진 좋았어요. 근데 막판에 또 짜증을 내고 가셔가지고. 그런지 몰라. 하정씨, 너무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저도 후회 중이에요. 참, 내 정신 좀 봐. 가보셔야 되죠.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. 총리님 안 주무세요? 나 신경 쓰지 말고 자. 잠 안 오셔서 그러시는 거면 제가 책이라도... 동작 그만! 책 읽어준답시고 떠들다가 코 골며 자는 꼴은 한 번 본 걸로 좋게. 그냥 자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뭐야? 어머! 어머! 신부!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왜 남의 속옷을 함부로 만져요? 함부로 만지다니. 이딴 걸 함부로 내놓은 사람이 누군데?